승리해서 기쁘고, 사실은 이기는 거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. 이게 우리 플레이를 할 수 있냐에 대한 게 중요했고, 한다면 이길 건데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체크를 좀 했는데, 좀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시한 부분이. 그래서 요걸 잘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사실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어제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연습하는데 조금 불안정하고 이제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었는데, 근데 이제 또 다시 다 같이 잘 풀어내고 오늘 경기도 이기면서 다시 또 뭐 감을 찾았다 해야 되나?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. 뭐 지난 경기는 상대방이 좀 잘했습니다. 뱀픽이나 인게임에서 다 잘했었고, 우리보다 다 잘했으니까 당연히 이긴 거고,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인게임에서도 우리 플레이를 좀처럼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, 뭐 지지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, 혹은 뱀픽이가 진짜 오래 우리가 함께 진행을 했는데 다 같이 그런 것들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갑작스럽게 변했던 부분들,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거지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, 왜 그랬는지도 들었고, 뭐 같이 잘 풀어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포인트를 뒀고요. 오히려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어저께 또 그렇고 계속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지시도 했고 같이 짰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서포트 저격밴에 대한 거는 1차적이었고, 그게 또 서포트이 아니라 원딜일 수도 있는 거고, 그 다음 정글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 그런 부분에 또 미드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각 라인너들의 어떤 저격밴이나 특정 밴들에 대한 대안들을, 시나리오를 좀 많이 생각하고 왔습니다. 대신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오고 준비한 대로 좀 하는데 이어지게끔 하는 거를 우리가 꼭 하자, 바꾸지 말자, 뭐 이런 거가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예. 저희가 지난 T1 경기 전에는 연승을 해오면서 좀 패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어도 서로 그냥 이겼으니까 뭐 넘어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양보되면서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거를 이제 이번에 좀 T1이 아무래도 잘 준비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면서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때 진 거를 졌던 걸로 이제 다시 얘기를 나눠서 오늘 경기는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절대 쉬운 상대 아니고,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완전체 T1이라면 함은 굉장히 빅게임에 강하고, 뱀픽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KT가 또 그동안 1년 동안 스프링 썸머를 통해서 발전해온 부분들,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나 스타일을 지켜내면서, 지켜야 될 것들을 해내면서 한다면은 충분히 그 승패를 떠나서 그날 뭐 패배했던 경기보다는 옷각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같이 맞붙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승산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했던 것처럼 T1전 때 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, 그걸 이제 문제를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번 T1전에 있어서는 그 문제는 안 나오게 할 거고, 또 해결을 해서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. 오늘 경기 이기는 데만 집중했고, 돌아가서 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컨디션을 가장 잘 유지하는 시간대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원래부터 양보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선수들이 더 예민해가지고 그냥 다른 선수들 따라갈 것 같습니다. 다 예민해요. 다 예민해요.
지난 경기 때 다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사실 모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저께도 그렇고 어저께 이제 피드백 과정에서 좀 과할 수 있는데 엄청 혼났거든요 선수들이 다 그래서 오늘 뭐 잘하긴 했는데 또 이겼다고 안 망가졌으면 좋겠고 좀 잘 내가 말한 부분을 이 가슴 깊이 새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학생 맞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대전으로 같이 가서 한번 한바탕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오자고 하고 싶습니다. 이번 저번 T1 경기로 정신 정말 차렸고 더 좋은 경기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